2002년 9월 13일 가을이었다. 제이슨 패젯은 아빠의 가구점에서 가구를 팔고 잠시 집에 들러 외출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가죽 재킷을 걸치던 그의 눈에 띈 딸의 수학 숙제. 대학도 중퇴했던 그의 인생에 수학이란? 수학은 진짜 바보 같아. 아, 이걸 어디다 써먹어? 그가 술을 처리하는 유일한 시간은 체육관에서 2두 밖은 컬을 세거나 일이 끝나는 교대 시간을 계산할 때뿐. 그의 인생은 단순 그 자체였다. 운명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날 저녁 노래방을 찾은 제이슨은 번쩍이는 하얀 섬광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며칠 후. 완전 제곱수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은 모두 수학으로 돼 있어. 수포자였던 제이슨 패젯은 수학 천재로 인생 2회차를 살게 된 것이다. 아니 근데 이제 톤 자체가 웹소설 이었잖아요. 아, 그러네. 뭐야?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의학계를 발칵 뒤집은 메디컬 미스터리 실화입니다. 수학. 이 매스매틱의 M자 근처에도 얼씬도 않던 수포자 제이슨. 미국 워싱턴주 노래방에서 두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뇌진탕과 신장 출혈을 진단받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중. 물은 픽셀처럼 보이고 커피를 저으면 기하학 무늬가 보이죠. 저 나뭇잎은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는 것 같군요. 모든 곡선과 사물에게서 수학을 발견. 기하학적인 기호가 끊임없이 픽셀처럼 보이거나 되풀이되는 프랙털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쉽게 말해 제이슨에겐 물, 컴퓨터, 구름과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수학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 이 제이슨의 뇌를 조사한 한 대학의 신경과학과 교수는 제이슨의 뇌 기능 장애가 있으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의학적으로 전 세계 4%, 약 50명밖에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로 수포자에서 수학자의 삶을 살게 된 제이슨. 그는 현재도 수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